거래처 리베이트 문제, 공금 횡령 모두 한 분의 소행이죠. 이거 바로 경찰에 넘겨 다시 수사받게 할 생각입니다. 윤 팀장님이 감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1억이야? 제발 나 좀 한번 봐달라고. 지금 윤재경 침몰하는 배야. 그러니까 오빠도 얼른 그 배에서 내려. 안 그럼 같이 침몰하게 될 테니까. 여기서 그만합시다. 우리 회사가 받을 타격도 생각을 했어야지. 회장님이야말로 오너 가족, 그만 감싸시죠.